안녕하십니까 아, 초발심자경문 제46회차 오늘 발심수행장 두 번째 시간인데요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원효스님에 대해서 여러분들 설명해 드릴 건데요 잠깐 음, 갑장들 하시고요 프로젝피어무자성신이라여요 자차요 영멸무안으로 무후 우리 대부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육신이 형성된 부분에 눈기코여 몸뜻을 보면 요 어, 눈이 자신은 못 보고 남을 향해서 보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허물을 못 보고 남의 허물이나 남의 잘못을 보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우리는 흔히들 남의 잘못을 꾸짖거나 남의 허물을 보고 비아냥거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그것보다는 남을 볼수 있는 눈과 마음으로 자신을 되살펴봐라. 이것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다툼이 곧 사라지게 되리라. 자신의 허물을 보면 항상 죄송함을 느끼면 살지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된 입장에서 어떻게 되죠? 신랑의 허물을 보기보다는 자신의 부족함을 살펴보고요. 우리 거사님들 같은 경우에서는 또 아내의 잘못을 보기 전에 어떻게 되요? 자신의 부족함을 살펴보게 되다 보면은늘 자신이 부족한 게 뭔가, 잘못한 게 뭔가를 살피게 되다 보니까 상대방의 허물을 안 보게 돼서 편안함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이런 이치를 알면 결국 모든 다툼은 다 사라지게 되리라라고 하는 부처님 말씀이세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원효대사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원효대사가 법화경 약초 유품에 대해서 낭지법사에게 의상대사와 함께 가르침을 받는 그런 부분을 공부하다가 끝나게 됐어요. 낭지법사에게 원효스님과 의상대사가 어느 기간 동안 어느 경전에 대해서 얼만큼 공부를 했느냐 하는 그 기록은 정확하게 남아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 이러한 것을 공부했겠구나 하는 추측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고요. 낭집 업사가 어느 정도 자신의 가르침을 원효 대사와 의상 대사에게 전했다 싶으니까 이제는 열반경과 유마경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거라. 열반경과 유마경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면 아무래도 백제 땅으로 가서 보덕화상을 찾아가서 공부하는 것이 좋을 것이니라 하고 이야기를 해줘요 그럼 그 당시에 백제의 국사로 있었던 보도국사는요 어떤 분이시냐 원래는 고구려의 큰스님이었어요 고구려의 큰스님이셨는데 고구려에 있다가 결국 그 당시에 연계소문이 고구려의 정치를 전담하고 있었는데 사찰이라는 사찰은 처음 없어요. 그당시 어떻게 됐어요? 바로, 당나라의 무왕이 패불정책을 썼던 시대에요. 패불정책이다라고 하면, 어, 바로 당나라 무왕이 굉장히 속이 많이 상했었을 때죠. 왜 그랬느냐? 자, 보편적으로 보면, 그 당시에 스님들이 뭐 이루 혁명할 수 없이 많았는데, 어, 불자들잘 되게 해 준다라고 하면서 뭘 하면 복이 온다. 뭘 하면 소원 성취를 한다. 기도를 해 준다. 뭘 쓰면 좋다. 이런 걸 해서 스님들이 돈을 무지하게 많이 벌었어요. 또 스님들은 생산 활동이 금지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주로 불자들을 이용해서 돈을 벌어서 그것을 다시 또 좋은 곳에 환원을 하면 괜찮았는데 스님들의 어떤 사치 허영심을 키우는데 그 급하다 보니까 당나라 무왕이 보다 못해 가지고 폐불정책을 쓰죠 불교를 폐지하게 되죠. 그때 당나라 무왕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나라가 기근에 들고 가뭄에 들어서 힘이 드는데 승려들은 너무 호화스러운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나라 무왕이 공고를 냈는데 어떻게 냈냐 남자가 한 사람이 놀면 한 사람이 굶어 죽고 농사를 안지니 여자가 한 사람이 놀면 한 사람이 얼어죽는다. 왜? 길쌈을안 매니까 옷을 만들지 않으니까. 그래서 한 사람이 노는 데 의해서 음, 얼어죽기도 하고 굶어죽는데 승려들은 전부 뭐예요? 놀고 먹고 불자들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호화생활만 하는데 어느 정도로 호화생활을 했느냐 바로 황실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호화스럽게 살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기록에 보면은. 그래서 심지어 어떤 얘기를 했냐 남쪽에 있는 금능을 수도로 한 일곱 개의 중국의 나라들이 망한 것이 전부 승려들 때문에 망했다. 승려들이 놀고 먹고 불자들한테 돈을 빼 소화스러운 생활을 하다보니까 나라가 망해되 있다 해서 그 당시에 있었던 약 4만 팔천개 사찰을 전부 폐쇄를 했어요. 그리고 절에 있던 승려들 40만 7만 명을 전부 다 없앴습니다. 그래서 바로 중국의 그큰땅 덩어리에 절두 개만 남겨놓고 전부 없앴는데 절두 개의 스님들 한 군데 30명 정도씩 해서 60명 떠돌아다니는 스님들 20명 해서 그 넓은 중국의 사찰 두개 동도 서도에서 두개그 다음에 스님들 80명 남겨놓고 승려들을 전부 없애버렸어요. 그 당시에 남아있던 스님들은 기도하는 스님들이 아니에요, 비는 스님들 아니에요, 뭐 경전 읽고 쓰는 스님들 아니라 공부를 해서 불자들에게 선수행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법문을 주는 바로 백장회해 마조도 대표적인 스님들이죠. 그때 남아있던 스님들이 법맥을 유지해서 왔던 것이고요. 그 외엔 전부 승려들 을다 폐지를 시켰어요. 그 영향이 우리나라에까지 미쳐 가지고 연계 소문이 승려들은 전부 백수들이다. 쓸데없이 나라에 존 먹는 벌레 지나지 않는다. 생산 활동도 안 하고 불자들한테 돈 뜯어 가지고 사치와 허영된 호화스러운 생활을 한다 해서 고구려에서도 결국은 사찰을 다 없앴어요. 그래서 사찰들을 전부 서원으로 유교, 도교 서원으로 다 만들어 버렸어요. 이때 보덕국사가 화가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고구려에서 백제로 귀화를 해요. 그래서 백제로 와서 백제서 에 국사의 직책을 맡고 있었죠. 그 당시에 백제 땅 완산주 고달산에 있었는데 그 완산주가 지금이 어디예요? 전주 부근이죠. 전주. 그래서 보덕화상을 소개를 해줘요. 이랬을 때 원효스님과 또 의상대사가 어떻게 돼요? 낭지 법사로부터 떠나게 되죠그 동안 스님 가르침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 잘 지켜 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스님을 또 언제 배울 수 있겠는지요? 왜 신라 땅에서 백제 땅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위험하잖아요. 나라가 다르니까 아무리 승려다라고 해도 그래서 언제 돌아와서 다시 배울 수 있는지 기약이 없는 그런 입장에서. 떠나는 작별인사를 하게 되요 이때 저는 이 대목에서요. 상당히 공부할 때 가슴이 짠했는데 낭지법사가 하신 말씀이 법을 보았으면 그것으로 족한는 것이지 이 늙은 중 얼굴을 다시 보아서 어디에 쓰려고 그러는가 어제는 이미 지나갔고 또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으니 지나간 일에 집착하지 말 것이요. 또한 오지 않은 내일일 걱정하지 말라라고 부처님은 이러지 않았던가 하고 하시죠. 그래서 원효스님하고 의상대사가 낭지법사님 인사를 드시고 결국은 백제로 넘어가게 되죠. 그러다가 백제 땅에 접어들면서 경계 구역에서 결국 술라군에게 잡히게 되죠. 요즘으로 말하면 군인이죠, 군인 경계 지키는. 완산주 고달산 경복사 보도가상을 찾으러 왔습니다 배우러 왔습니다라고 하니까 그 당시에만 해도 뭐 서로 경계를 두고 전쟁을 일삼았던 그런 시대니까 그 경계병 가운데 장수가 그러지요 혹시 승려로 가장한 첩자일 수 있지 않았겠냐 그러니까 난 당신들을 스님으로 인정을 하지만 또한 첩자일 수도 있기 때문에. 풀어줄 수가 없다라고 해서 감옥에 가두어 놨어요. 자, 감옥에 가두어 두니까 그 장수가 어떤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이 스님들이 그야말로 고구려에서 백제로 귀화를 한 보덕화상 그 당시에 백제 국사였기 때문에 굉장히 알려져 있던 그런 스님이세요. 정말 그 스님을 찾아온 분이다라고 하면 자기가 나중에 어떤 떤봉변을 당할지 모르니까 곰곰이 생각을하다 어떻게 돼 여러분들 영화나 뭐 이런데 보면 어떻게 돼요 옛날 소가 끄는 수레 감옥이 있어요 소가 끄는 수레 감옥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나무로 쳤지요 나무로 쳐서 소가 끌고 거기에 이제 칼을 찹니다 감옥에 가는 사람들이 이게 무게 차는 칼이라라고 하는데 그래서 결국은 칼을 채워서 소가 끄는 수레에 의상 대사고 원효 대사를 태우고서는 결국 은 보도 가상을 찾아가게 되죠. 자, 이때에만 해도 의상 대사는 아무래도 원효 스님보다는 여덟 살 정도가 적다 보니까 마음 쓰는 건 여러 가지가 아무래도 좀 어린 그런 영량이었죠. 그래서 의상 대사가 불안에 떨고 있어요. 정신없이. 아, 스님 우리 이러다가 잘못되는 거 아닙니까? 원효 스님이 아니 잘못되다니 사람아 생각해봐. 우리가 지록, 비록 지금 칼을 차고 이렇게 해서 죄인의 몸으로 힘이 들어서 그렇지. 자밥 대되면 밥 주, 밥 주지. 또 우리가 길을 찾아서 뭐 물어서 가지 않아도 되지, 안 걸어가도 되지. 얼마나 편한가. 응? 저절로 가만히 여기서 있기만 하면 밥 대되면 밥 대주고. 조금 있으면 보도가상 앞에 딱 데려다 줄 텐데 뭐 걱정인가 한단 말이에요. 상대사가 아, 그래도 그렇지요, 스님. 이러다 우리 죽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해요. 야 원효 스님이 그러지. 인유생사 재유천이라 우리의 생과사는 어떻게 돼요? 하늘의 이치에 달려 있는 것이지. 내가 살고 싶다고 해서 사는 거 아니고 죽고 싶다고 해서 죽는 거 아니고 또 우리가 이렇게 잡혀 있다라고 해서 꼭 죽는다라고 볼수 없는. 볼수 있는 건 아니지 않는가. 아유, 걱정하지 말고 음, 조금만 있어 보세. 그러면 편안히 데려다 줄게야 해서 결국은 가다 가다 결국은 보도가상 앞에 이르게 되죠. 그래서 경목사에 찾아와요 그때 장수가 이야기를 하죠. 보도가상에게 그두 스님들을 데리고 온 이야기를 해요. 워낙 요즘 전쟁 중이라 첩자가 많다 보니까 혹시 승려 복장으로 가장을 해서 들어온 그런 첩자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스님께서 어, 과연 스님을 찾아온 스님들이 맞는지 안 맞는지 스님께서 가려주십시오. 해가지고 그 소수레에서 끌어내서 칼을 단체로 안쳐 놓쳐. 이때 보도화상이 나와서 봐요. 그래. 나를 찾아왔다고, 예. 어디서 왔는고, 신라에서 낭지 이 법사님께 공부를 했는데, 보도화상을 찾아가서 열반경, 유마경에 대해서 공부를 해라. 해서 이렇게 찾아오다가, 순라군에게 잡혔습니다.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도국사가, 그래, 그러면, 내 하나 질문을 함세. 예. 극락과 지옥이 어디에 있는고 하고 물어요. 극락과 지옥이 어디에 있는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물으면 어디에 있다라고 해 서방 정에 있다라고 한다. 서쪽으로 시팡아 가면 거기에 있다라고 한단 말이죠. 근데 의상대사는 가만 있는데 거기에서 원효 스님이 대답을 하죠. 스님, 극락과 지옥은 스님의 입 안에 있습니다. 보도국사가 아 어떻게 내입 안에 있는 것인고 물어요. 스님께서 저 사람들이 나를 찾아온 사람이 맞다라고 함치는 살아날 것이고 나를 찾아온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면 저희들은 죽음에 이를 것이니 바로 스님의 입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랬을 때보도국사가막 웃지요 웃으면서 그 장수에게 이야기 해요. 맞다. 나를 찾아온 사람들이 맞아, 맞아 하면서 풀어지게 되죠. 그래서 보도국사 밑에서 공부를 하게 돼요. 뚜렷한 기록은 없는데 거기에서 열반경과 유마경을 공부를 했는데 대략 한 2, 3년에서 3, 4년 정도 공부를 했다고 라 기록이 되어 있어요. 보도국사가 오뇨의상에게 가르침을 주면서 열반경 성행품에 보면 가사파야 잘 듣거라. 죽음이란 하고서는 부처님께서 가사파에게 공부를 가르쳤는데 험난한 길에 노자돈이 없는 것과 같고 또한 갈 길은 먼데 길동무가 없거나 밤낮으로 가도 끝을 알수 없는 아득한 길과도 같고 또한 어두운 길에 등불이 없고 들어갈 문은 없는데 집만 덩그러운 있는 것과 같고 또 아픈 것이 있어도 치료할 수가 없는 것과 같은 것이 바로 죽음이라라고 부처님께서 이야기를 하셨고 또한 우리가 애욕이란 애욕이란 왕이 거동하면 신하가 따르듯이 애욕이 가는 데는 반드시 미욕이 따르고 무슨 얘기예요? 우리 마음이 본성이 중생성으로 변해서 탐욕심이 형성이 되면 무명 때문에 형성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탐욕심이 형성이 돼서 움직이다 보면 그 탐욕심에 의해서 과가 생기죠. 그래서 미혹이 따르고 자 그림자 없는 나무가 본성이어요. 그런데 중생성은 바로 그림자가 되어서 따르는 것이죠. 습한 땅에는 잡초가 무성하듯이 애욕의 땅에는 번뇌와 잡초가 무성하며, 애욕의 땅에는 번뇌와 잡초가 무성하다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뭐예요? 탐진치로 인한 걱정, 근심, 번뇌, 과보가 무성하며, 또한 애욕은 나찰의 땅과 같아서, 나찰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전에 아이들을 잡아먹는 그런 신략이 이러죠. 바로 아이들을 낳는 대로 다 잡아먹으며, 우리 인생을 망치게 하지 않아요. 탐욕심은 음. 마침내는 제 남편까지도 잡아먹으며. 그데 여러분들 부부가 살면서요 자기 욕심을 채우다 보면 부부싸움을 하게 되지요. 그럼 정도에 지나치게 남편에게 바가지를 긁는다거나 정도에 지나치게 아내를 학대하는 경우가 있지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마침내 제 남편까지도. 잡아먹으면 이 전부 어디에서 나와요? 애욕 때문에 나오는 거란 말이죠. 또한 애욕은 꽃밭에 숨은 독사와 같기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들이 꽃밭에 독사가 있는 줄 모르고 욕심을 내어서 꽃을 꺾다가 순간 독사에게 물려서 죽는 것과 같이 이 세상의 어리석은 중생들도 전부 오용락의 꽃을 탐내다 바로 오용락의 독으로 된다라고 열반경 성행품에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와 같이 우리 불자가 바른 행을 갖추려면 자 불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두 차례 일을 해요. 불자는 누구냐? 부처 불자에 바로 뭐예요? 아들 자자를 쓴단 말이죠. 그래서 불자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부처님의 자식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피와 살이 하나도 안 섞였는데 부처님의 자식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뭐 부처님과 빵판이다는 얘기. 빵판. 뭐가 빵판이냐?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게 빵판이에요. 그럼 부처님 은 어떻게 됐어요? 탐진치심을 없애신 분이에요. 탐진치로 인해 형성된 고통을 없애는 방법을 깨달으신 분이고 중생들에게 그러한. 고통을, 고통을 없애는 방법을 가르쳐주시면거요 그러면 불자가라고 하는 경우는 뭐예요? 바로 탐진치심이 없어야 되죠. 그리고 고통받는 중생들에게 고통을 벗어나는 방법을 가르쳐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 탐진치를 쉬는 사람, 이런 사람을 불자라고 하지 여러분들이 절에 가서 어쩌다 산행을 하다 절에 가서 천원짜리 하고 절을 하거나 절에 가서 수원을 빈다거나 이런 사람을 불자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예요. 마음에 걱정은 심 번뇌를 쉬는 사람, 그래서 식자다. 또한 자비를 행하는 사람, 그래서 행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자 불자가 바른 행을 갖추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세상 모든 중생들을 뭐 사랑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또 가엾이 여기고 함께 기뻐하고. 모든 중생들을 위해 자기 의 모든 것을 버리는 마음을 지녀야 한다라고 했는데 이 마음을 우리는 뭐라라고 하지요? 자비, 뭐라고 그러지요? 희사, 사물 양심이라고 그러지요? 자비희사, 사물 양심을 지니는 사람을 불자라라고 한다. 그러니까. 불자라고 하면서 걱정, 근심, 번뇌, 고통에 빠지면 그건 뭐예요? 불자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마음 속의 모든 공안이치를 터득하기 위해서 12분별 집착을 다 끊어가지고 고요하게 만든다라고 해서 선정을 하는 사람이 남편으로 자식으로 인해서 걱정을 하면 뭐예요? 참선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몸은 참선을 하는데 마음은 뭐예요? 일반 법부와 자를 바없어요 불자 역시 똑같아요. 탐진치를 끊어서 바로 중생들의 고통을 없애는 방법을 터득해서 중생들에게 자비사의 사물양심을 행하는 자를 불자라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중생을 사랑하는 사람은 탐욕을 끊게 되고요. 또한 중생을 가엾이 여기는 사람은 성냄을 끊게 되고, 또한 중생과 기쁨을 함께하는 사람 모두. 괴로움을 끊게 되고, 또한 중생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는 이협평등한 이치를 터득한 사람은 탐욕과 성냄과 차별두는 마음을 버리게 된다. 이네 가지의 마음을 바로 터득한 사람이 불자요. 이러한 자들이 모든 착한 일의 근본이 된다라고 부처님께서 열반경 성행분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보도화상은요 결국은 고구려 에 살다가 백제로 오게 됐는데 이 보도화상에게 바로 이삼년또 3, 4년 정도 열반경 유마경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 음, 그, 분류학계는 뭐 이권 같은 강의를 할때 열반경에 있는 내용을 제가 많이 해드려요. 법화경에 있는 내용을 많이 해드리는. 나중에 또 여러분들하고 제가 열반경, 법화경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것이에요. 이 초발심 자경문이 끝나게 되면 제 생각에 여러분들 지금 암경을 할까, 뭐 유마경을 할까, 뭐 지금 여러 생각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여건이 되는 대로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부처님 가르침을 있는 그대로 전해 드리려고 하는 것이 제 욕심인데. 그 욕심마저 없으면 전 인생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부채님께서 마지막으로 당부를 하시지요. 열반경에서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스스로 머리를 숙이하느니라, 몸의 지장을 버리고 반드시 닭발로서 살아가라. 닭발로서 살아가라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소원을 빌기 위해서 누구한테 굽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먹고 사는 문제로 어떻게 돼요? 하심의 차원에서 닭발로 해서 먹고 살아라는 이야기예요. 또 우리 불법에 보면 은 먹고 남은 음식을 저장해 놓지 말아라 라고 해있어요왜 여러분들 돈이든 음식이든 무엇이든 내 것이라는 소유에 뭐가 있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음, 마음속에 탐진심이 생겨요. 그래서 더 쌓고 모으려고 하는 마음이 성장이 되기 때문에 우리 불법에서는 저장하고 남겨 놓는 이런 법이 없죠. 모든 걸다 비워야지. 그래서 하루에 7가식을 했었어요. 7집을 다니면서 탁발을 해서 결국 그날 탁발한 건 전부 그날 비워야 되지. 그거를 남겨 놓거나 맛있는 거니까 나중에 먹는다거나. 아니면 이거는 많으니까 두었다가 먹는다거나 이런 것이 법도에는 없지요. 그래서 탁발로 살아가고 교만이다라고 하는 것은 세속 사람들조차도 멀리하는 것이 오늘 매사에 만족할 줄 알아야 되느니라. 부처님께서 가르침 주신 가운데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조건의 첫째 조건이 바로 소욕지족이죠. 소욕지족 욕심은 적게 가지고 어떠한 여건이 되었든 어떻게 되요 만족하는 삶을 살아라라고 했던 것이 그래서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맨 땅에 누워 있어도 편안할 것이며 부처님께서 수행을 하다가 명상을 하다가 피곤하셨든지 그 자리에서 누워서 잠시 눈을 붙이고 있어요. 그랬더니 아나니 부처님이시여 저녁 때가 돼서 바람이 조금 서늘해지는데. 건강 생각하셔서 바람막이가 있는 안으로 들어가서 쉬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엄청 불편해 보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아, 불편하기는 내가 상당히 지금 편안하니라. 아나나, 편하고 불편한 것은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는 것이니라. 천만억금을 가졌다라고 하더라도 또한 아무리 호화스러운 침대에서 지금 누워있다라고 하더라도 걱정과 근심과 번뇌가 있고 탐진치가 있는 사람은 괴로울 것이요 나는 맨땅에 누워있어도 그러한 것이 다 끊어지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걱정과 근심이 없다. 내가 지금 있는 곳이 가장 편안하다라고 부처님은 이야기를 하셨어요. 무슨 얘기예요? 일례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마음 속에 걱정근심 번뇌가 있는데 호화스러운 식사를 한다라고 해서 편안하겠냐는 얘기. 또한 어떤 분은 먹을 게 없어도 어떻게 돼요 걱정근심이 없으면 편안해진다 는 얘기. 어떤 분이 칠순 잔치를 하시지요? 칠순 잔치를 하시는데 음식을 자시지 않아요. 그래서 아버님 오늘은 아무래도 아버님 칠순이시고 특별한 날이니까 편안하게 마음껏 드세요. 자식들이 그렇게 종용을 해도 그 아버지는 전혀 드시질 않아요. 그래서 내막을 알고 봤더니 본의 아니게 본의 아니게 자식 중에 하나가 하나가 음주운전으로 인사 사고를 내서 유치장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금방 해결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 칠순잔치를 미룰 걸 저다 하다가 이제 형제들이 할수 없이 있는 대로 하자라고 해서 했는데 그 아버지는 칠순잔치가 고마운 게 아니에요. 지금 유치장 안에서 고생하고 있을 그 자식을 생각하니까 아무리 호화로운 진수성찬이라도 어떻게 돼요 목에 넘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아버님 편한 마음으로 자세요 편하게 자세요. 아버님이 이제 연세 자셔서 뭘 걱정을 하십니까? 나는 소원이 하나 있어. 나는 이 음식을 이렇게 많이 차려주는 것보다도 누가 그, 어, 암흑에 유치상에 있는 게를 꺼내주면 나는 오늘 한 개도 안 먹어도 내가 배부르고 편할 수가 있어. 라고 하시더니, 무슨 얘기냐. 우리가 만족을 할줄 알면, 어떤 상황, 어떤 여건이 접혀 있어도 뭐예요? 편안한 거예요. 그런데 만족을 할줄 모르고 걱정 근심이 있다라고 하면 아무리 좋은 여관에 아무리 좋은 침대에서 아무리 좋은 음식을 준다라고 해도 편하지는 않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설사 천상에 있다라고 하더라도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 근심 걱정이 떠나지 아니하고 마음이 늘 불안하고 불행할 것이다라는 이야기. 욕심이 적은 사람은 근심 걱정도 없을 것이요 근심 걱정이 없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고 또한 욕심이 많은 사람은 근심, 걱정 또한 그칠 날이 있고 바로 이러한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다 라고 했어요자 이렇게 그럭저럭 보도 화상한테서 열반경, 유마경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오녀와 이니다 신라로 돌아오게 되죠. 이때가 진덕여왕 4년, 650년이에요. 650년 같으면 여러분들 어, 잠시 화제를 돌려 가지고 중국으로 가보면은 중국의 당나라 시대인데요. 삼장법사 현장 스님이 바로 손오공에 나오는 주인공들이죠. 서유기. 서유기에 나온 주인공 손오공, 사오정 저능 해서 세 신종들을 데리고 바로 현장 스님이 대승 경전을 가지고 인도로 천축국에 가게 되죠. 그래서 600 33년에 출발을 해가지고 6 5 0년에 대승경전 2 3 0 0권을 가지고 중국으로 돌아오게 돼요. 이때가 바로 의상과 원효스님이 보덕국사에게 공부를 마치고 신라로 다시 돌아온 해 이때가 진덕여왕 4년 6 5 0년0 0 0 0 0 0 0 0 0 갔다 0 0년 만에 대승경전을 가지고 온때 이럴 때 중국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불교 쪽에서. 그래서 이 경전을 베끼고 배우고 강수를 하고 뭐 의논하느라고 떠들썩해요. 이러자 어떻게 되겠어요? 원유의상 스님이 이제 보도국사한테 가서 공부도 할 만큼 했으니까 중국에 가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하고 중국으로 떠나게 되죠. 중국으로 떠나는데 백제 때문에 막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백제하고 중국하고 무역길이 열리지 않았던 때예요. 그래서 백제 쪽에서 중국으로 갈 수는 없었고 신라 쪽에서 중국으로 갈수 있는 일이 있었는데 포항 여행만 그쪽에서 갔는데 무려 한 3개월 정도가 걸렸고요. 1년에 배한번 들어올까 말까 했었다는 이야기죠. 정식으로 무역선이 열리질 않았고 간간히 다녔던 이런 시대에 차라리 포항 여행만 쪽에 가서 기다리느니. 고구려 쪽으로 뚫고 들어가서 고구려에서 요동 쪽으로 넘어서 중국으로 들어가는 게 빠르겠다. 위험은 하지만 해서 결국은 고구려 쪽으로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고구려에서 당나라로 가는 그런 국경에서 요동 지방에서 결국은 잡히게 돼요. 그래서 국경에서 잡혀가지고 옛날 문헌을 살펴보면요. 뭐 하루 이틀이 아니라 수십 일 동안을 잡혀 있었다고 그래요. 고구려와 당나라의 국경에서 그래서 요동에서 잡혀 있다가 평양성으로 그러니까 고구려의 술라군에 잡혔던 거죠. 평양성으로 압송이 되던 때에 우연치않게 둘이 탈출을 했다라고요. 그래서 탈출을 해 가지고 간신이 신라로 돌아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뭐더 자세한 경위는 언급이 없어요. 그래서 신라로 돌아와서 있는데 이때에 바로 뭐예요? 신라의 그 고구려하고 타협을 하러 가지요. 고구려하고 타협을 해서 고구려 신라에서 고구려하고 타협을 해서 백제를 무너뜨리기로 하지요. 그렇게 해서 고구려와 신라가 합쳐가지고 백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땅 때문에 문제가 결렬이 돼요. 땅 때문에 그래서. 한강 경기도 이천 평화 여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걸 고구려 쪽에서 갔느냐 또 신라 쪽에서 갔느냐 아니다. 평양에서 좀 내려온 임진강을 기점으로 해서 자르겠다. 아니다. 경기 평야를 기점으로 자르겠다. 이런 논쟁을 하다 결국은 결렬이 되죠. 이때에 바로 뭐예요? 어, 중국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고구려와 신라가 연합군을 만들려고 했던 게 결렬이 되니까. 중국으로 가가지고 이때 뭐가 형성이 되냐 나당 연합군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만약에 백제를 치게 되면 어느 정도 여건을 주고 훗날 고구려를 치게 되면 어디까지 주겠다. 제가 알기로는 뭐 대동강 평양성 그 밑에 그까지 뭐 아니면 그윗 부분을 중국으로 주겠다. 이런 약조를 하는 조건에 의해서 결국은 나당 연합군이 형성이 되죠. 그래서 나당 연합군이 결국 어디를 쳐요? 어, 백제를 치게 되죠. 그래서 경기도 화성군 남양만 포구를 찾게 돼가지고 결국은 신라에서 포항 영일만 쪽에서 무역을 중국으로 했던 것을 경기도 화성군 남양만 일대를 나당 연합군이 쳐가지고 거기에서 무역을 하게. 되죠. 그래서 바로 의상 대사가 원효를 찾아와요. 형님, 남양만 포구를 열었다라고 하는데 우리 이참에 이참에 중국으로 가십시다. 그래, 그래 가자. 해가지고 바랑을 짊어지고 중국을 향해서 떠나게 되죠. 그래서 어 이어서는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요. 여러분들 합장을 하시고요. 이목견문은 위의 자여 정력의식은 위내의 적이로구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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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 것은 외부의 도적이요 그렇죠? 우리는 보고 들으면 보고 듣는 대로 하려고 해요. 그것을 인해 속상해하기도 좋기도 하고 또 마음이 합류해서 눈으로 보는 대로 귀로 듣는 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은 외부의 도적이고 정욕과 의식은 마음속에 있는 육식의 작용은 전부 내부의 도적이니라. 결국 중생성을 만드는 근원이라 여기에 끌려다니지 않을 때 안과 밖에 끌려다니지 않을 때 우리는 열반적등의 편안함을 이룰 수 있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 편안한 삶을 기원드리면서요 초활심 자격문제 4 6 회차 활심 수행장 두 번째 시간이죠. 서일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생물하십시오.